자, 안녕하십니까. 자,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 시작. 자, 작년에 우선 또 출제가 됐던 내용인데, 우선 또 확인을 또 해야 될 부분이죠. 자, 효율적 우리가 시장에 대한 내용인데, 자, 시험에 작년에 또 출제를 했습니다. 자, 이 효율적 시장이라는 것은 이 시장에 우리가 유입된 정보죠. 이 시장에 새로운 정보가 유입이 됐을 때그 정보가 시장 가치에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입니다. 효율적 시장에 있어서 우선 개념이 이제 나오는데, 자, 예를 들어서 정부가 어떤 지역을 신도시 개발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발표 직후에 그 지역의 집값은 급등하는 현상을 우리는 흔히 관찰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시장이 효율적 시장입니다. 자, 13회 시험과 우리가 27회 시험에서는 개념을 출제했고, 또 우리가 15회 추가 시험에서는 뭐를 출제냐 하면요, 사례를 가지고 출제했어요. 세번이 개념이 나와 출제를 한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 효율적 시장은 이 주식 시장에서 원래 가설의 형태로 나타난 이론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정보의 내용에 따라 시장을 크게 약성, 중강성, 강성의 세 개로 나눕니다. 자, 이때 과거의 정보, 이 과거의 이 추세적인 정보인데, 이 과거의 추세적인 정보가 현재, 자, 과거의 추세적인 정보가 현재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우리는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합니다. 자, 과거의 추세적인 정보가 현재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한다. 약성 효율적 시장. 자, 그러면은 이 약성 효율적 시장인데,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과거의 정보만 반영됐기 때문에 현재와 우리가 미래의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정보 비용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공개되는 정보와 아직 공개되지 않은 미래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해서 얻는다는 얘기죠. 자, 정보 비용이 존재하고, 이 과거에 이미 발표된 정보입니다. 그럼 이러한 과거에 이미 발표된 정보, 즉 과거의 역사적인 자료를 토대로 해서 현재 시장 가치가 얼마나 변동하는가, 이걸 분석하는 것을 우리는 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여러분, 주식 시장에서 A라는 회사가 이제 60일 전부터 주식 가격의 흐름을 우리가 변하는데, 그걸 변하는 것을 분석해서 오늘 주가가 어떻게 되는가 예측을 할수 있거든요. 이런 분석이 기술적인 분석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이 기술적 분석을 이제 해야 되는데, 약성 효율적 시장의 투자자들은 모두 기술적 분석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누구든지 다 기술적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이 투자자들이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이 초과 이윤은 획득할 수 없다. 자, 이 초과 이윤이라는 것은 총 수입이 총 비용보다 크면은 초과 이윤이고, 이 정상 이윤은 우리가 총 수입과 총 비용이 서로 같다 들때 우리는 정상 이윤인데, 초과 이윤도 없고 손실도 없다. 초과 이윤도 없고 손실도 없는 상태가 정상 이윤입니다. 그런데 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는 초과 이윤은 얻을 수 없지만은 초과 이윤도 없고 손실도 없는 상태인 정상 이윤은 획득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우선은 기술적 분석이라는 걸좀 염두에 두시면서, 약성은 기술적 분석이다. 자, 그러면은 이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과거의 정보를 가지고는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지만, 남보다 더 우수한 정보. 자, 여러분이 남이 가지지 않은 더 우수한 정보를 미리 확보해서 투자하면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남보다 더 우수한 정보,
자, 남보다 더 우수한 정보를 획득을 하여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자, 정보 비용을 투입을 해서 남보다 더 우수한 정보를 획득하여 투자한다. 예? 남보다 더 우수한 정보를 획득을 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러한 경우에는 초과 이윤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 근데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는 초과 이윤은 얻을 수는 없습니다. 자, 이러한 과거의 정보. 자, 이 과거의 정보에다가 더해주는 거죠. 과거의 정보에다가 현재 공개되는, 자, 현재 공개되는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 자, 이 과거에 이미 발표된 정보에다가 현재 또 공개가 되고 있는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 자,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까지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데, 이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도 뭐가 발생한다? 정보 비용이 존재를 한다. 정보 비용. 정보 비용이 존재하고 있다. 이 미래의 정보를 획득을 하기 위해서 정보를 비용을 지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 두 가지를 더한 거죠. 과거의 추세적인 정보와 이 현재 공개되는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대준 게 우리는 공표,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보입니다. 과거에 이미 발표된 정보, 현재 공개되는 정보를 대해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보인데, 이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이 공표된 정보를 토대로 해서 현재 시장 가치의 변동을 분석하는 거죠. 자, 삼성전자가 4분기 영업 실적을 9조 3천억이 어떻게 돼요? 발생했다. 자, 올해 사업 계획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그런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보를 토대로 해서 현재 시장 가치의 변동을 분석하는 것을 기본적 분석인데, 또 이 기본적 분석, 이 중강성 효율적 시장의 투자자들이 이러한 기본적인 분석을 통해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이 초과 이윤은 획득할 수는 또 없어요. 자, 초과 이윤은 획득할 수 없지만 또 뭐는 가능하다? 정상 이윤은 또 획득이 가능합니다. 이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는 또 초과를 얻을 수 없어요. 자, 그럼 어떤 시장이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라면 그 시장은 약성 효율적 시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약성 효율적 시장의 성격 아울러 가지고 있고요. 또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또 뭐죠? 남보다 더 우수한 정보, 공개되지 않은 남보다 더 우수한 정보를 이용해서 또 투자를 하면은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주식시장에서 보면요, 이 공시되지 않은 기업의 비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미리 입수를 해서 투자를 해서 막대한 불로소득을 얻어서 뭐 검찰 수사를 받고 막 나오잖아요. 초과 이윤은 얻을 수 있어요. 남보다 더 우수한 정보를 이용하면은 초과 이윤은 얻을 수는 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약성 효율적 시장의 개념. 자, 약성 우리가 효율적 시장에서의 개념은 우리가 10회 시험에 한 번 또 출제를 했던 내용이고요. 자, 여기다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보에다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정보, 이 공표되지 않은 정보가 있습니다. 자, 이 공표되지 않은 정보는 기업의 비공개된 내부 정보입니다. 자, 이 기업에 있어서의 이 비공개된 내부 정보. 자, 이 공표되지 않은 정보는 기업의 비공개된 내부 정보인데, 공표된 정보든 공표되지 않은 정보든 이미 모두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우리 뭐라고 하냐? 강성 효율적 시장입니다. 자, 강성 효율적 시장의 개념이 우리가 또 우리 출제를 했었죠. 자, 이 개념이 이 11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었는데, 이 강성 효율적 시장은 공표된 정보든 공표되지 않은 정보든 이미 시장 가치에 반영된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의 정보가 시장 가치에 반영됐기 때문에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비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보 비용이 우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인데,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 시장이죠. 이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이 상품에 대한 모든 정보가 완전히 시장에 공개되어 있다는 이 완전한 정보, 이 완전한 정보라는 이 가정에 가장 잘 부합이 됩니다. 이 가장 잘 부합이 되는 시장이 우리는 바로 이 강성 효율적 시장인데, 이 질문은 또 27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었죠. 가장 잘 부합이 되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성 효율적 시장을 진정한 의미의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고, 이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시장의 과거, 현재, 미래에 어떤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결코 우리는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는 없다. 어느 누구도 결코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또 뭐는 정상 이윤은 획득이 가능합니다. 자, 관련해서 시험에 이거 자주 출제를 하는 부분인데, 약성이나 중강성은 우수한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하면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지만, 강성은 시장에 어느 누구도 결코 초과 이윤은 얻을 수 없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죠. 자, 이 약성, 중강성, 강성에 관련된 이 내용이 우리 13회 시험과 22회, 그리고 작년 또 27회 시험에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장, 약성, 중강성, 강성의 중요 개념, 특징을 잘 확인해 두셔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 자,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 뭐 주식 시장, 뭐 외환 시장은 현재 공개되는 정보까지 반영되는 중강성까지의 시장입니다. 중강성까지의 시장인데, 이 공개되지 않은 미래의 정보까지 반영되는 강성의 효율성까지는 나타나지 않는다. 19회 시험에는요, 이 부동산 시장은 강성의 효율적 시장이며 출제했거든요. 강성에까지, 공개되지 않은 미래의 정보까지 반영되는 강성의 효율적 시장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언제까지? 현재 공개되는 정보까지만 반영되는 중강성까지만 나타나고 있다라고. 자, 그 내용을 이제 염두에 두시면 되겠죠. 자, 우선은 관련해서 이 효율적 시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155페이지 보시면은, 효율적 시장의 형태를 보시면은 어떠한 형태의 효율적 시장, 자, 어떠한 형태의 효율적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가는 우리가 나라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또 효율성의 정도도 우리 나라마다 다를 수 있죠. 자, 선진국일수록 정보는 많이 공개되거든요. 그래서 효율성의 정도는 높아요. 근데 반대로 후진국일수록 비공개된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효율성의 정도는 낮아요. 그래서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56페이지 보시면은 할당적 효율성의 개념이 나오죠. 할당적 효율성. 자,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의 이 매수자가 얻을 수 있는 임대료 수익이 있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서 매수자가 얻을 수 있는 임대료 수익률이 있고, 이 자본 시장에서 우리는 매도자가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위험을 감안한 수익률이 있는데, 자, 이 수익률이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는 부동산 시장에서 수익률이 높았다. 여기는 수익률이 3%인데 여기는 뭐 7% 높았다. 그러면은 자본 시장에서 수익률이 높은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해요. 자금이 이동해. 돈이요. 수익률이 낮은 쪽에서 당연히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돈은 이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금이 이동을 하면은
부동산 시장에서 수익률이 높으니까 부동산 사고자 하는 수요도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의 부동산 수요는 뭐 한다? 증가합니다. 자,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면은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돼요? 10억이었다가 부동산 시장에서의 가격이 10억이었는데 가격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10억에서 예를 들어서 뭐 13억 뭐 이런 식으로 오른다. 그럼 오르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냐? 이 임대료 수익률은 분모는 수익률을 구할 때 분모는 투자 금액. 여러분 투자 금액이 부동산 가격이거든요.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투자 금액이 부동산 가격만큼 주니까 부동산 가격에 대한 순수익과의 비율인데 이 순수익은 일정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아까 10억에서 13억으로 오르면 수익률은 어떻게 돼요? 돈을 더 많이 투입을 해서 사야 되니까 수익률은 떨어져요. 그래서 수익률이 임대료 수익률이 자본시장 수익률 높았다가 수익률이 점점 이렇게 떨어져요. 수익률이 하락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는 부동산 시장에서 임대료 수익률보다 자본시장에서 수익률이 높으면 또 자금이 수익률이 낮은 쪽에서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이동하죠. 이 자금이 이동합니다. 자, 이 자금이 이동을 하게 되면은 부동산 시장에서의 부동산 수요가 뭐한다? 감소해요. 자, 부동산 시장에서의 수요가 감소합니다. 자, 수요가 감소하면은 부동산 시장에서의 수요가 줄어들면 부동산 가격도 하락해요. 수요가 이전보다 줄어들면 가격이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 임대료 수익률. 자, 임대료 수익률은 이 부동산 이 가격에 대한 순수익과의 비율인데 부동산 가격이 뭐 10억에서 뭐 7억으로 하락을 하면은 수익률은 어떻게 돼? 이전보다 더 높아져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낮았다가 수익률이 점점 이렇게 상승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부동산 시장에서의 수익률과 자본시장의 수익률이 서로 같다. 같을 때 우리는 뭐다? 자금 이동이 없어. 같으면은 이 자금의 이동이 없는 이 상태를 우리는 균형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과 자본시장의 균형이 됐다는 것은 자금이 이동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할당적 효율성이란 말 쓰죠. 할당적 효율성이란 말씀. 할당적 효율성이라는 용어를 우리 사용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을 우선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죠. 그래서 156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자원이 효율적으로 할당되었다는 것은 부동산 투자에 따르는 이 수익률과 다른 투자 대안에 따른 수익률이 서로 이렇게 같도록 자금이 균형 있게 배분이 이루어졌을 때를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할당적 효율성이다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 거죠. 자, 157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보시면 이런 용어가 또 나오는데 자, 완전 경쟁 시장이거든요. 자, 완전 경쟁 시장은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으로서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 시장이죠. 자, 그런데 이 할당 효율적 시장은 이렇게 돼요. 포함 관계가. 자, 자원이 또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 이렇게 쭉 포함 관계가 이렇게 주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이 완전 경쟁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완전 경쟁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하면 이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왜냐? 완전 경쟁 시장은 요 안에 포함이 되니까. 이 맞는 지문인데 역은 성립하지가 않아요. 즉 할당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다 하면 요건 틀린 지문이야. 왜? 요것은 요 안에 포함이 안 되거든요. 어느 부분이 포함 안 돼? 이 빨간 부분이 포함 안 되거든요. 빨간 부분. 이 빨간 부분이 우린 포함되지 않는 거죠. 이 빨간 부분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죠? 이 빨간 부분이 불완전 경쟁 시장을 의미하죠. 자, 그럼 이 빨간 부분은
불완전 경쟁 시장을 말해요. 이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완전 경쟁 시장 안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도, 자, 여러분,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도 이 초과 이윤, 자, 초과 이윤이 1억 원이다. 예, 초과 이윤이 1억 원이다. 그런데 이 초과 이윤, 초과 이윤을 획득하는 데 드는 비용, 자, 초과 이윤을 우리가 획득, 우리가 하는데 드는 비용도 1억 원이다. 자, 초과 이윤도 1억 원이고, 초과 이윤을 획득하는 데 드는 비용도 1억 원이다. 서로 같았다. 같으면은 결론적으로 초과 이윤이 없거든요. 이때를 우리는 또 할당 효율적 시장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22회 시험의 정답이죠. 불완전 경쟁. 여러분, 이 할당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도 초과 이윤이, 초과 이윤을 획득하는 데 드는 비용과 일치한다면 뭐가 될 수 있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이 지문을 우리는 22회 시험의 정답 지문으로 넣었어요. 정답 지문. 그러면 22회는 어떻게 출제했냐? 그러면 불완전 경쟁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출제했어요. 정답이었죠. 22회 시험. 자, 그 내용이고, 자,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을 사고 판다, 사고 팔 때에, 즉 거래할 때에 정보 비용이 수반되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서의 정보가 비공개가 되어 시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 또 독점 하나죠. 기업이 독점 시장도 독점을 획득하기 위한 비용이 시장의 모든 투자자에게 똑같다, 동일하다면은 또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자, 157페이지에 거기에 보시면은 우리가 4번 지문이 나오는데 이 4번 지문이 가끔 이제 또 시험에 나오죠. 자, 부동산 시장에서 특정의 투자자가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은, 또 부동산 어떻게 돼요? 투기가 발생하는 것은 시장이 불완전하고 독점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 이 지문이 많이 나왔는데 그 지문을 달리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 지문을 달리 쓰면은 부동산 시장이 뭐라면 할당 효율적이라면, 즉 자원이, 부동산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뭐뭐이면 하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P이면 Q이다라는 게 있죠. 우리 수학에 보면 그 앞에는 뭐다? 가정이에요. 요 가정은 변하지 않는 거. 그럼 뒤에는 결론이지. 그럼 요건, 요까지는 가정이야. 부동산 시장이 할당 효율적이라면 가정은 변하지 않아요. 그럼 결론이 뭐냐? 그럼 부동산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진다면은 부동산 시장에서 특정 투자자, 부동산 시장에서 특정 투자자가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가 없다.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도 없고, 또 부동산 시장에서 또 부동산 투기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지문이 또 아까 그 지문과 같은 말인데 이런 요 지문을 또 많이 출제해요. 자, 그리고 그 관련해서 여러분이 거기에 7번 지문, 이 지문이 26회 또 정답이죠.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자, 여러분 할당 효율적이다, 부동산 시장의 할당 효율적이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면, 자, 부동산 시장의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면은 어떻게 돼? 초과 이윤이 없거든요. 초과 이윤이 없기 때문에 과대평가된 부동산, 과대평가 또는 과소평가된 부동산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응? 왜? 초과 이윤이 뭐 획득할 수 없기 때문에 존재 못한다. 요거 26회 또 정답으로 물었어요. 어떻게 출제했냐?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과대평가된 부동산, 과소평가된 부동산 존재할 수 있다로 출제한 거예요. 존재할 수 없어요. 왜? 초과 이윤이 없기 때문에, 초과 이윤이 없기 때문에 과대 또는 과소평가된 부동산은 존재할 수 없다. 26회 시험 또 정답으로 출제된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을 우선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자, 157페이지 밑에 이 부동산 가치와 정보비용 분석 세번 출제된 문제인데, 이것은 여러분 나중에 투자 이론, 예, 현재 미래 가치 배우고 나서 우리 3, 4월 강의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투자 이론 좀 배우고 나서 한번 보도록 하고, 자, 160페이지에 입지가 나오는데, 자, 입지는 이 경제 활동 주체가 차지하고 있는, 점유하고 있는 장소가 입지입니다. 이 정적 개념이죠. 학교, 공원, 주택 등이 서 있는 장소가 입지고, 입지 선정이라는 것은 입지 주체가 추구하고 있는 입지 조건을 갖춘 토지를 발견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동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농업지, 임업지 입지 선정을 배우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 보시면은 161페이지에 그 농업 입지 이론이 나오거든요. 요 이론은 이 튀넨이라는 학자가 1826년 고립국이 이론을 발표를 하면서 나온 건데, 그 내용은 여러분 뒤에 가서 지대 이론 배우면서 이 내용은 다시 공부를 한번 할 겁니다. 그리고 주거지의 입지 선정은, 주거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정통적으로 내려온 풍수 지리 사상이 이 주거지의 입지 선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출제를 또 우리는 하지를 최근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출제는요, 입지론에서는 상업지를 하기 때문에 상업지를 좀 우리가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67페이지에 공간 균배의 원리가 나옵니다. 중간에. 자, 167페이지에 공간 균배의 원리를 보면은 중간에, 자, 이 하나의 상권, 하나의 상권에 동질적인 소비자들이 균등 분포되어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럼 먼저 그 상권 내 점포가 입지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하고자 하는 경쟁 점포가 어느 장소에 입지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가, 이걸 분석하는 거죠. 즉, 경쟁 점포들 간의 공간을 서로 균등하게 배분하자는 원리입니다. 자, 이 원리에 따라 점포를 분류하거든요. 점포의 소재 위치에 따른 분류가 네 가지가 나와요. 거기 보면 집심성 점포, 우리가 집재성 점포, 산재성 점포가 나오는데, 17회 시험, 20회 시험, 22회인데, 이네 가지 중에서도 산재성 점포가 17회와 20회 정답으로 물었어요. 또 22회도 출제했고, 산재성 점포. 그래서 여러분, 그 산재성 점포를 좀 주의해 두시면서, 자, 집심성 점포로 갑니다. 집심성 점포는 어떻게 돼? 상권,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인 상권, 배후지의 중심부에 입지를 해야 유리한 유형의 점포로서, 백화점, 도매상, 귀금속점, 이게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그 외에도 영화관, 호텔, 고급 음식점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집재성 점포는 이 동업종의 점포들이 한 곳에 집재, 모여 있어야 유리한 유형의 점포로서, 은행, 보험, 관공서, 이게 제일 많이 나오고요. 자, 산재성 점포는 소매 점포가 속해 있는 상권의 크기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소매 점포들이 한 곳에 모여 있으면 망해요. 망하기 때문에 이때는 분산 입지를 해야 유리한 유형의 점포로서, 시험에 많이 나온 점포는 세탁소, 잡화점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세탁소, 잡화점, 어물점, 여러분 치킨집, 미용실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국부적 집중성 점포는 집재성 점포보다는 규모는 좀 작아요. 이 동일한 업종의 점포들이 국부적 중심지에 입지를 해야 유리한 유형의 점포예요. 우리 뭐 전신마취, 국부마취듯이, 국부는 일부분 마취하듯이 지역의 어느 일부분 국부적 중심지에 입지를 해야 유리하다. 농기구점, 종묘상점, 비료상점, 석재점, 어구점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점포들. 자, 상품의 종류에 따르는 점포 분류죠. 구매 습관에 따른 분류인데 세 가지 있어요. 편의품점, 선매품점, 전문품점이 있습니다. 자, 이 편의품점은 여러분이 우리 주변에 흔히 볼수 있죠. CVS라고 하잖아요. 약으로서 CVS, Convenience Store, 편의품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 우리 시중에 보면 요거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뭐 CU 편의점 보면 CU가 요거예요. 캄비네스토어 포유, 당신을 위한 편이죠.
그거에서 CU 그겁니다. 약어가. 그러니까 이 CVX 약으로 쓰거든요. 편의품점. 인데 일상 생활 필수품을 판매하는 점포로 써요. 여러분 주택에서 도보로 한 10분 정도 걸려야 돼. 요즘에요.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가요. 그러니까 점포가 고객이 쉽게 다가갈 수 있어야 돼. 점포에 대한 접근성이 중요시하죠. 예? 접근성이 나쁘면 망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구매 의사결정이 신속하고 반복 구매가 이루어지는, 즉 구매 빈도가 높은 반복 구매가 이루어지는 상품이 주로 판매하고 가격이 보통 10,000원 이내 싼 제품들이 판매합니다. 자, 선매품점 약간 이제 가격이 비싸요. 고객의 취미나 기호 등이 반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품이 표준화가 좀 어려워요. 즉 고객이 상품의 가격, 품질, 디자인, 색상, 포장, 서비스 등을 여러 점포들과 상호 비교를 한 이후에 구매를 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점포예요. 대표적으로 여성 의류를 예를 들어보죠. 자, 전문품점은 고객이 특수한 매력을 찾기 위해서 구매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특히 고급 양복, 고급 시계, 고급 승용차 등을 판매하는 점포인데 이익률은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광고가 이미 되어 있는 유표품이 많고요. 우리 뭐 여러분 명품 판매하는 점포도 당연히 전문 품점이 되겠죠. 자, 이런 세 가지 점포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간단히 한번 우리 점포가 어떤 게 있느냐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교재 169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상권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상권. 자, 상권이 이제 나오는데 이 상권은 우리 배후지라고 하거든요. 상권은 배후지 또는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이라고 해요. 자,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 예? 또는 고객이 정추, 뭐, 우리 정주, 주택을 정해놨단 얘기죠. 정추. 자, 우리 농경사회가 되면서 이동하던 사회가 정착이 되잖아요. 정주. 고객이 정주하는 장소, 즉 상업 활동을 하는 장소인데, 자, 이 출제위원 교재는 이 질문이 있거든요. 출제위원 교재에서는 이 점포의 매출, 이 점포의 매출이 우리가 발생하는 구역, 자, 점포의 매출이 발생하는 구역을 나타내는 공간 개념을 우리는 상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상권의 범위는 고정된 게 아니죠. 여러분, 전철 노선이 연장되면 당연히 상권의 범위도 확대됩니다. 그래서 상권의 범위는 고정적이 아니라 유동적, 변하는 거죠. 가변적입니다. 자, 그리고 상권의 수요를 분석할 때는 현재의 배후지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배후지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후보 지역도 분석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 상권은 우리가 소득 수준, 자,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 내 주민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야 돼요. 그리고 인구 이 밀도도 높아야 돼요. 그리고 고객 밀도, 자, 고객 밀도는 교통 인구와 이 보행 인구를 더해준 우리 고객 밀도도 높아야 되고, 이 상권을 형성하는 지역의 면적, 자, 상권을 형성하는 지역의 면적도 넓어야 좋은 우리가 상권을 형성하는 거죠. 좋은 상권이 형성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자, 이 상권에 관련된 얘기인데 또 우리 가로란 용어가 있거든요. 이 가로는 주거지나 공업지보다는 상업지에서 중시되는 요소인데, 이 가로는 고객이 통행하는 장소를 얘기해. 자, 고객이 통행하는 장소가 바로 가로입니다. 주거지나 공업지보다는 상업지에서 중시되고, 여러분 자동차 차도 옆에 좌측가로 우측가로가 있잖아요. 이 가로입니다. 가로. 자, 이 상권에 관련된 얘기인데 여기서 상권 획정 기법이 있어요. 자, 이 상권을 획정하는 기법 세 가지가 있거든요. 자, 공간 독점법이 우리가 나오고, 또 시장
침투법. 시장 침투법. 우리가 분산 시장 접근법 크게 세 가지로 나누죠. 그래서 22회 시험에 또 한번 출제를 했던 내용이죠. 공간 독점법은 일정한 지역의 공간을 독점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일정한 지역의 공간을 독점하는 확정상권의 형태인데 이 거리에 제한을 두는 업종이나 면허가 필요한 업종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대표적으로 프랜차이즈한 체인점입니다. 체인점. 일정 공간에 두 개 가면 안 되잖아요. 예? 체인점. 자, 두 번째는 시장 침투하는 거죠. 요거는 이 상권이 중첩되어 있는 영속된 상권인데 문제는 침투를 한다는 것은 경쟁이 치열해요. 그래서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센터 등이 여기에 해당하고 분산시장 접근법이라는 것은 매우 전문화된 상품을 특정 수요계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고급 가구점이 여기에 해당해요. 그래서 우리 시장의 분화를 전제로 해서 우리가 나타나는 불영속 상권의 형태죠. 특정 지역만 공급을 하는 우리가 불영속 상권의 형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떻게 돼요? 우리는 170페이지에 거기에 복중학습에 나와 있죠. 그래서 동일 지역 내에서도 그룹 집단별로 차이를 둬서 공급하는 고급 가구점을 우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권의 획정기법인데 이 상권은요, 또 이 상권은 구매 빈도, 물건을 사는데 구매 빈도, 여러분 매일 커피 마시잖아요. 그럼 커피 매일 마시는 건 구매 빈도가 낮은 거, 높은 거거든요. 그럼 구매 빈도가 높은 이런 상품은요, 상권의 범위가 작아요. 예? 구매 빈도가 높으면, 그러면 구매 빈도가 낮으면 어떻게 돼? 구매 빈도가 낮은 건 내구성 있는 상품, 뭐 가구라든지 TV라든지 자동차 이런 건데 구매 빈도가 낮은 상품은 상권의 범위가 어떻게 돼? 넓어요. 예? 이것을 여러분 이해를 또 해두시면 되겠죠. 자, 우선은 여기까지 우선 설명을 했는데 우선은 이제 시험에 출제가 또 되는 게 이제 상권 분석하는 모형의 학자들의 견해가 출제하는데 우리가 요즘 계속 개선 문제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내일부터 우리가 잠시 쉬고 170페이지 내일부터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